예, 자, 명태균 씨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자, 좀더 컴팩트하게 좀 질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대응, 그래서 어떠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다? 그럼요. 같이 그 수십만 명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해서 그 정권이 이제 그 새로 창출됐는데, 그렇게 그 폄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그리고 또 제가 그냥 뭐 어떤 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원인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절하듯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저는 진보 쪽에 있는 그쪽에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도 공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여했던 이 보수 쪽에도 제가 공격을 받으면 뭐 제가 어떻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적 대화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이 공적 대화를 공개할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잘안 들리는데요. 잠시만요. 네, 명태균 씨와의 추가 인터뷰 연장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고 저희가 연장 방송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울려서 다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작진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7시부터 저희가 생방송 라이브로 질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초기에 인터넷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 그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과 만나면서 발언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 문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까지 밝힌 상태고요. 자, 명태균 씨 나와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적 대화를 공개하면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른 언론과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적 대화를 공개하실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씨가 그 저희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입장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고 나서 보수 신문들이나 김재원 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건들지 않으면은, 예, 저는 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죄를 지었다면 제가 검찰 조사를 빨리 받아서, 예,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건들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씀은 어떤 검찰 수사를 의미합니까? 여보세요. 그 지금 건들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통화를 않겠다. 하는데요. 그치, 통화하시는 분이 그 라디오 다른 걸 틀고 있어요. 계속 라디오하고 중복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예, 전화가 안 들려요. 지금 저희는 전화 주신 분이 자꾸 다른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소리가 약간 함께 들리는 것 같다. 소리가 아니라 그 라디오 다른 방송에 같이 나와요. 다른 방송이 같이 들리고 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지금 생방송 라디오 시스템 전화 연결 시스템에서 아마도 이제 그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시죠.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느 정도 말씀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톡 2000장 있다, 캡처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이미지 2000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한데, 그 라디오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이제 안 들려요. 다시 끊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파워링이 너무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처음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한번 다시 끊었다가 저희가 시도를 네, 명태균 씨와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전화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하지만 건들지 않으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명태균 씨가 밝히고 있고요. 추가 질문으로 그 건들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다시 연결했습니다. 잘 이제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의 반응 실망스럽다. 건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공적 대화
수사를 공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건들지 않는다면은 검찰 수사를 의미합니까? 아니 검찰 수사는 제가 했으면 제를 받고 예. 거기에 그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예. 제 입장에서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도 사임을 해서 아, 변호사가 온 지 한 달이 예. 넘었는데 예. 저는 그 별로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네, 그 저는 제가 살아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그 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검찰 조사도 빨리 진행해서 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들이 너무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했어서 예. 또 저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빨리 이 부분이 좀 빠른 좀 수사를 통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처음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81건 80일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대가인 그 비용 문제는 그러면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아니 비용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회사가 제 거라면서요? 예. 그 제 건데 제가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분들이 여태까지 저한테 일원 한 푼 안 주고 예? 예. 그 회사를 인수할 때 미수인데 아까 어저께 보니까 한 1억 정도 된다는데 그 사무실이 한 100평이 가까이 돼요. 10평수가. 예. 안에 직계하고 시스템화도 그 2, 3억이 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사 경남에 언론사도 줬어요. 그럼 그걸 그냥 줄 사람이 있겠어요? 예. 월세가 600만이 넘는데, 그 안에 사무실 규모가. 예. 예, TMC라고 다 갖춰주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예, 그 회사의 부채를, 시사 경남 부채를. 예. 그 월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을 갚는 조건으로 해서 넘겨준 거예요. 예.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이 인수 받으려 하다가 예. 그분이 마음이 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제 김모 씨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예. 또 그분이 월 그 신용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카드빚도 예. 한 6, 7천. 강혜경 씨 말입니다. 저한테 해준 거예요. 예. 저는 장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6, 7천. 또 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아파트도 사고 또 골프도 치고 예. 어디 억대 넘게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손실을 보고 이 부분도 강혜영 씨가 얘기하고 우리 거기 있는 보좌진 비서관 애들이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저는 왜 10원도 안 돌았을까요?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제 목소리가 녹음이 다 돼 있다면 급여 주라. 급여를 주다. 사무적인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녹음이. 그다음에 회계 처리했니? 예, 월세는 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 예.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제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미래한국 연구소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아니, 저는 예. 그런 일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영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거기. 근데 영업비용을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좋은 말로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도와준 거고 예. 또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게 돌아가는 비용은 제가 그 집어넣어준 다 증거자료가 있어요. 예. 그냥 거기서 공짜 돌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럼 강혜경 씨의 주장이 상당수가 허위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강혜경 씨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도성관의 회계가 1억 뭐 2천인가 3천인가 비고요. 예.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그것도 자기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1억 2천 얼마를 또 강혜경 씨가 그 김영선 의원한테 내용 증명을 올해 8월 27일 날 또 보냈어요.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올 8월 초에 김영선 의원이 어떤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4,500 정도를 예. 아마 강혜경 씨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 근데 거기 그 PNR에는 미수를 아마 2천만 원 갚았다고 어떤 기자가 그래 얘기하고 예. 2,500이라는 돈은 글쎄 어디 갔을까요? 저도 뭐 궁금하네. 김태열 씨도 전혀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제가 사장이면 저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예. 김태열 씨가 그랬으면 김태열 씨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어떤 걸 비난하는 걸로 느껴져요. 예. 근데 저도 성격이 안 맞고. 예. 그냥 검찰 조사하면 그냥 바로 다 나와요. 반띵이가 뭔지 뭐 다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검찰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이런 걸 갖고, 예?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음흠. 네, 제 생각에서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경찰청에 왜 고소를 했겠어요? 예. 왜 검찰한테 빨리 조사해달라 하겠어요? 예. 이거는 언론에서는 계속 이걸 언론의 요 기자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뭐 다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놈이라면 보도하겠어요? 나쁘다고 해야 뭐가 이상하다고 해야 비리가 있다 해야 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그리고 기사거리가 되죠. 예. 예. 그래서 뭘 거의 이제 50일이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강혜경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김태열 씨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그렇고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으로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허위 사실로 우리 저 김영선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김태열 씨는 또 제가 보증을 써서 한 5천만 원을 해서 뭐 해요. 예. 그다음에 거기 가서 또 5천만 원을 저와 관계없이 예, 저를 팔아서 또 5천만 원을 또 빌리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예. 예, 창피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빨리 검찰에서 조사하면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사 대통령 뭐 이런 말 자체도 안 나와요. 또 왜 국민적인 큰 이런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을 하는지 검찰에서 좀 더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공수처 조사해도 되고. 예, 어제 나온 이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대통령의 인사나 외교 일정과 같은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변경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생략하는 부분, 앙크로아트 가지 않은 오늘 것들.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의 일정은 네? 어떻게 제가 조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외국 순방 같은 경우는 외국 순방 그 나라하고도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저 기자분들이 상당히 그 회사 들어갔을 때 시험도 어렵고 아마 그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데 이런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가서 그냥 써요.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김영선과 명태균이가 6,300 수상한 거래가 있다. 단독 보도 JTBC.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도선관위에 회계 장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야지. 예. 자기가 A4로 쭉쭉쭉 해갖고 쓴 걸 갖고 내면 그러면 또 단독으로 MBC고 막 다 보도해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 그런 부분 순방 일정에 영향 끼친 적은 없다. 그것이 영향된 것은 아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을 일정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저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예.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다고 이제 강혜경 씨가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 강혜경 씨가 다 지어낸 것이다? 제가 지어낸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들은 왜 녹음이 하나도 없을까? 안질벽이도 녹음이 없고, 뭐도 예. 없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 다 녹음을 까고. 예. 네, 그 말이 안 돼요. 오빠한테 전화할 것이다,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한 번도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녹취를 강혜경 씨에 들려준 적은 없으셨던 겁니다. 같이 근무했던 예. 시온 투건한 이 보좌관이 예. 며칠 전에 전화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어. 내가 전화했는데 강혜경 씨가 JTBC 기자가 얘기해서 자기도 그렇게 MBC 얘기했다. 예. 그 이희철 보좌관 제발 좀 취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대로 쓴대요 기자들이. 명태규 사기친 거, 여론 조작한 걸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자들이. 예. 그리고 그 장모 씨, 김 비서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자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네, 그 사람들은 얼굴 내밀고 이름 내걸고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안 해줘요. 힘들어요. 우리 언론, 저는 대통령께서 언론개혁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잘 몰랐어요. 예. 제가 겪어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빨리 검찰 조사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거를 국민들 호도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언론사들을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은 국민한테 좋은 안경을 끼워야 돼요. 예. 노란색 안경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빨간색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했던 게 그 언론사들이 그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 면접위원 참여 요청도 사실입니까?
그 인수위 와서 사람 보라 하는데 그거는 여사가 예. 어떤 식의 사람을 좀 봐달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닭을 키워서 납품했으니 저는 제가 했던 여사님하고 약속했던 거는 선거까지 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 할 도리는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참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글쎄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하나하나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는 예. 저한테 그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예,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거절을 하고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인수위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셨던 겁니까? 아니 와서 사람 좀 보라고 했어요. 사람 좀 봐달라. 예. 면접. 왜냐하면 그 아마 대통령도 그러시고 여사님도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또 그 윤핵관이라는 그분들이 또 당의 중심이 아니고 항상 아웃사이드에 계셨던 분이에요. 권력의 중심에 계셨던 분들. 그렇죠. 아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면서 또 그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예, 최지석 교수 그 뭐. 제가 하고 나니까 대통령처럼 왔더라. 예. 예,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씩 그 뭐 도왔기 때문에. 예. 뭐 기존에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쓰던 사람이 좀 편해서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 명태균 전 대표님과 관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책으로 쓰실 수 있는 장인가요? 제가 그 죄송한데요. 예. 제가 실질적으로 거명하고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저와 예.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맞아요. 예. 예. 지금 김정희 위원장님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홍준표 시장. 아니 김정희 위원장님. 예. 김정희 위원장. 예.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김정희 위원장님한테 데리고 간 사람마다 수십 명이 넘어요. 예. 그분들이 사진을 다 보내줘요. 그 김정희 위원장 사진 찍었던 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다 어르신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분들인데 예. 그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 어떤 말 안 하잖아요. 예. 홍 대표님이 어떤 얘기 하는데 예. 제가 뭐 말을 안 해서, 말을 하지 못해서 뭐 안 하겠어요. 네,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고, 존경받을 분이고. 예. 그러니까 저만 안 건드리면. 아니, 저보고, 아니,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아니,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브로커라고 그러면. 예.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야 뭐 브로커지. 돈 때문에 그렇대. 예.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 몇 년 동안 왜 시골에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그냥 벌어서 우리 딸들 셋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게 놔두세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강성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쉬워요. 예. 제가 그런 마음 먹고 그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가 쉽다니까. 저한테 그러면 제가 가서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어떤 역량이 있다는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차기에 정권 교체가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 정권 교체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이쪽에 떠나서 그 정권 교체 때문에 갔잖아요. 예예.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다 덩크가 생겼다고. 예. 그거 왜 김영선 의원이 그걸 변호를 썼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예. 예.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할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치권이 제일 그, 저 체질에 안 맞아요. 왜냐면 음해가 너무 심해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용산에서 발표했는데 저를 사기꾼이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통령한테 소개한 사람이 박안수다. 그 박안수 지사가 그러면 대통령 망쳤네요? 그렇게 딱 짜버리잖아요. 이 진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네? 대통령 여사께서도 국정운영에 정말 매진해야 되는데 예. 네? 대통령께서 여사도 내조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박안수 지사를 공격해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저 그거 보면 충격받았어요. 저는 박완서 지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명절날 짐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인사 차례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박완서 지사를 뭐 두둔한 게 아니라 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빨리 봉합해서 예 빨리 처리를 해야 정리를 해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출석 요청 많이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네. 댓글에도 굉장히 나와서 네. 그런 걸 소명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제 강희경 씨가 얘기했는데 소명이 돼서 그 결론이 나왔나요? 그리고 제가 양쪽 무릎을 거의 90% 잘라서 예. 거기에 보형물을 크게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도 제가 서울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하.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빨리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예. 예. 그 수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각에서 이제 살라미식 공격이다. 오늘도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하나 공개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녹취도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제가 그거는 그 상당히 그 우리 저 박 앵커께서 위험한 발언이세요. 예. 네. 아, 뭐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저는 예. 솔직히 그 전화에 너무 안 많겠어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아, 자료가 뭐가 있는지. 아.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통화 내역도 여전히 기록돼 있는 거 분명히 있겠죠. 통화 기록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불손한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뉴스 토마토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계속 공격받을 때 예. 보수는 다 외면했고 대통령실에 계속 얘기했어요.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여사와 관련돼서 이런 가짜 뉴스. 그 사람들이 말한 거에 단 한 개라도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예. 그렇게 떠들고 뭐 국정감사에 녹취를 틀고 뭘 하고 뭐 나온다고 그러고 여사 목소리가 나온. 아니 방치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나를 두드러 잡아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 예. 예,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하셔서 예. 말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검찰 수사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예, 제발 이, 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예, 이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예, 계속 가짜뉴스, 2017년대 탄핵 관련돼서, 예, 그런 부분들을 연상시키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십장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대와 그 다음에 꿈으로 표를 받으신 우리 정치인들, 국민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정치 브로커죠.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제가 왜 브로커인지 잘 모르겠고, 본인들한테 사기친 게 어딨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아, 천재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사기꾼이 됐어요. 예. 제가 변했나요?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천재라고 말했었던 분이 누군가요? 제가 말했었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예. 아니 대부분 다 그랬어요. 내가 다. 예. 예.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도... 사람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그 방송에 해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일단 건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폭로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그냥 정치 음해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싫고요. 체질도 안 맞아요. 예. 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담대한 계획을 갖고 국민들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그 정권 교체인데 그 권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뜯어먹고 나눠먹고 예? 거기에서 호가호위 하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송 처음이라서 좀 서투른 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다들 저보고 침착하게 천천히 하라 해서 예. 오늘 페이스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명세균 씨의 입장을 지금까지 들어봤고요.